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로 그리고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폴린딜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3월 9일에 안녕 나의 도시라는 새로운 싱글을 한곡 발표했었고요. 이제 여러 작곡가로서 또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아, 네. 폴린 딜드라는 이름이 좀 많이 생소하시기도 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딜드라는 게 자각몽이라는 뜻이에요. 자각몽이라는 거는 꿈을 꾸고 있는데 아, 이거 꿈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이제 폴린은 이제 빠져든다 이런 뜻이어서 이제 뭐 꿈인 줄 알면서도 꾸는 꿈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BTS 이제 맵 오브 더 소울이라는 그 정규 앨범에 수록된 필터라는 곡이 있어요. 지민 씨께서 이제 솔로로 부르셨던 곡인데 그 곡에 이제 공동 작사로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아, 그 어느 날 자다가 딱 이제 메일을 봤는데 그 한국 저작권 협회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저를 찾는다는 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락처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메일로 받았을 때는 이게 빅하트 아닌가 막 이렇게 진짜 빅히트인가 이랬는데 더 연락을 들어보니까 진짜 빅히트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쪽 프로듀싱 팀에서 제가 발표했던 앨범들을 들으셨고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였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사실 BTS 앨범이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주로 발표했던 곡들이 이제 발라드 성향의 곡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 발라드 가수 누구 신인 가수가 데뷔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겠다고 이제 보내주신 자료가 BTS 자료라서 저도 되게 많이 좀 놀랐던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네. 그 작업 과정에 한번 미팅을 하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신기했던 게 아마 국내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빌보드 트로피가 이렇게 진열장에 수도 없이 쫙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진을 정말 찍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그 글로벌 이제 뮤지션 아티스트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이제 사진 찍거나 이러면 이제 초상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사진을 찍지 않겠다 이런 이제 약정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십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던 대학교 후배가 이제 여자분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더니 갑자기 오빠 막 소리 지르면서 왜 여기 오빠 이름 있어? 막 이런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친구가 되게 엄청 팬이시더라고요. 방탄소년단에. 그래서 이제 그 팬분들이 이제 앨범 자켓을 되게 꼼꼼히 보신대요. 그래서 그 참여한 뮤지션들의 음악도 찾아보기도 하시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왜 거기 있냐고 막한 시간을 계속 저한테 이제 BTS의 위대함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얘기해 줬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싱글을 냈을 때 이제 BTS 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필터 같이 작업하신 분이시죠. 음악 잘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었죠. 아, 근데 이게 사실 그 이거는 제가 이제 작업 과정을 이제 공개하지 않겠다는 아, 그래요? 네, 그 그것도 있어요?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야, 그런 것도 있군요. 그게 이제 알겠습니다. 위반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직 재임하셨던 시기였었는데요. 2019년에 부산 한 아세안 정상회의라는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이제 정상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미팅을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그때 이제 오프닝 행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설하시기 바로 전에 이제 홀로그램 이제 공연이 하나 올라갔었거든요. 이제 그 공연의 테마 음악을 제가 맡아서 작업을 했었어요. 저 대통령은 못 만나봤었고요. 제가 늘 작업하면 저는 이제 멀리서 작곡가로서만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안타깝게도. 그때도 저는 왜 계속 이런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제 비밀 서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비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급 비밀 뭐 이런 걸로 1급 비밀. 돼요. 이게 청와대 작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제가 사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꿈. 아까 계속 제가 인터뷰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꿈꿀 수 있었던 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고 꿈꿨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이거는 깨고 싶지 않은 꿈인 것 같아요. 아마도 평생, 아마 저도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아마 올해가 시작되기 전까지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그래도 잘 견뎌오셨다고 이렇게 위로와 응원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올해는 좀 마음을 다잡고 이제 3월에 냈던 그 싱글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곡들을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힘내고 그리고 화이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뭐 하시는 사업 모든 일자리에서 뭐 함께 화이팅하고 또 좋은 성과들을 많이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